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에게 조심해야 할세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할수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그건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작년보다는 좋은 어른이 된다? 글쎄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죠? 단지 나이 들었다고 아무도 그 나이로 존경하진 않습니다. 소통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핵심은 뭘까요? 늘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강연 많이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제 꼭꼭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오늘은 특히요, 노노와 손자 병법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해 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나이 들수록 이 부분을 친구와 나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거세 가지. 첫 번째. 말해도 안 되는 건 그대로 두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대표적인 거죠. 그 말해도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노노 안연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충심으로 알려주고 잘 인도하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친구 중에 이제 답답한 친구들 있게 마련이죠. 친하지 않으면 그냥, 어휴, 이러면서 그냥 말안 하고 지나가겠는데, 이제 특히 친한 친구면은 이제 계속 얘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애들,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 아주 볶아먹는 친구가 있어요. 지도 학교 때 공부 안 했으면서 애들은 지나치게 사교육에 몰입시키고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또 생색을 애들 앞에서 막 내고 이게 얼마짜리 과외 시간인데 늦는 거냐, 뭐,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너 가르치는지 아냐, 철좀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자기 애들한테 했다는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와서 안달복달 하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심으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두 번 진심을 다해서 정색하고 말했어요. 근데도 못 고쳐요? 그러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공자가 말한 어떤 친구 대하는 법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정말 딱 맞는 얘기죠.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속사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손자병법 화궁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주는 분노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화난다고 싸워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그런 리더가 막 분노와 화가 나서 잘못된 판단으로 그야말로 전쟁터면은 그 리더가 그 자기의 그 저기 군사들을 전쟁터로 자기의 분노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내몰아서 크게 대패했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아까운 목숨들을 이제 그 분노나 화 때문에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뭐꼭 역사만 그런 거 아니고 전쟁터만 아니고 실제로 직장에서도 이런 일 많이 생기는 거죠. 내가 화가 나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을 완전히 그르치고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징이 뭘까요? 100% 는 아니지만 대부분 고집 세지고 막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삐거덕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마다 막 화내고 싸우자고 들면 뭐더 나빠지는 거겠죠.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당장 이제 그 상대방이 너무 잘못해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일단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냉정해질 필요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일단 상대한테 화난 거에 대해서 일단 좀 가만히 일단 화를 가라앉히면서 냉정하게 팩트만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받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실 뭐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고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다 마음이 내가 굉장히 뭐 수치스럽다라든지 뭐 내가 굉장히 그 화가 난다 얘기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이런 거를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요청 사항을 냉정하게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빠지는 게 뭐예요? 팩트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받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요청 사항을 전달하면 여기서 빠지는 건 상대에 대한 비난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대단히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점을 상대한테 그 차분히 냉정하게 말하는 거하고 그리고 열받은 대로 화를 내는 경우는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
내가 그야말로 그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점점 더 좋아지지만 그 화난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중년부터는 특히 냉정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걸 해야지 나이가 판다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이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정하기로 하시자고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일단 입을 다물고 시간을 번다. 그리고 내가 내는 그 화로부터 내가 스스로 도망간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일단 그 화로부터 도망가야 되니까 직장에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 오후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하고 또는 자녀하고라도 이제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고 냉정하게 아 지금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뭐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아니면 밤에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냉정을 누구에게나 친구에게나 배우자의 가족에게나 유지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남 탓, 원망하지 않기. 친구를 탓하고 원망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죠? 노노 헌문편에 보면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우나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도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여기 쉽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50되면 이제 격차가 벌어져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학교 나와서 비슷비슷하게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자수성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부터 금수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랑 굉장히 비교하게 되고 내 처지가 한심스러워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 어떤 현명함을 발휘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비교해서 나 자신에 대한 초라함, 느끼는 것부터가 일단 내가 벌써 내 함정, 내가 들어갈 함정, 내가 파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는 누구랑도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누군가 비교하는 순간, 뭐 내가 스스로 이제 독을 털어먹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열의 아홉은요, 그게 원망에 대해서 남한테도 독을 또 먹여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반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동료 특진했어요. 그러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속이 막 약간 좀 쓰린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내가 쟤보다 뭐가 부족하지? 아 그래 쟤는 이사랑 동문이야, 임원이랑 동문이야. 역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나는 대학이 쟤보다 레벨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이 회사에서 잘클수 있을까? 막 굉장히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동료는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특진한 거였어요. 뭔가 근데 이제 특진한 동료를 보면 다른 이유를 들이대고 싶은 건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자기 혼자 독을 만들어서 이제 뿜는 거예요. 여기서 한발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와서 아까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독을 퍼붓는 경우였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파시키는 거. 자, 친구 만나고 와서 내가 사는 변두리 작은 아파트가 원래 정말 그야말로 스윗홈이었었는데 친구 집들이를 간 거죠. 그 강남의 넓은 아파트, 한강뷰 있는 그런 아파트. 갑자기 막 부러워하다가 집에 오니까 내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 이것도 집이냐? 그동안 난뭐 했냐? 이렇게 이제 막 발전하다가 늦게 일에 지쳐 들어오는 남편을 또막 흘겨보기 시작해요. 내가 저 남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대체, 무능하다, 무능해.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재테크라는 게 젬병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그 원망을 퍼붓고, 지금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게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어떤 그런 이제 마음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꾸로인 경우도 많아요. 집에서 이제 애들 알뜰하게 잘 키우는 와이프한테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친구가 이제 그 재테크의 여왕 와이프로 둔 친구가 나는 몰라 와이프가 그렇게 재산을 굴리는 재주가 있어 나야 뭐 이사 가자면 가는 거고 대출 받아오는 거고 뭐 골프 치려면 치는 거지 뭐내 월급도 애들을 어떻게 유학 보내 막 이렇게 약올려 가며 이러면서 이제 비싼 술을 막 사는 거예요 와이프 카드야 이래 가면서 그러면 집에 온 남편이 그 전까지만 해도 고맙던 와이프가 무능하고 난왜 재테크 잘하는 여자랑 결혼을 안 했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와이프 탓인 것처럼 원망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자, 원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여기서도 내가 더 좋은 길을 찾아내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나의 생각의 원칙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단단하게 딱 결심만 하셔도 매우 매우 유익한 10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세미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